36번 밑줄근 개혁안의 내용으로 오른 것은? 자, 전봉준이 이끄는 농민군이 전주를 점령한 이후 전주화약이 체결되죠. 농민군은 정부의 사회 해결, 문제 해결을 위한 개혁안을 거듭 제시해서 뭐 전주화약을 맺고 뭐 집강소를 설치하고 뭐 그런 전라도만 설치하죠. 뭐 개혁안 내용, 탐관오리 징계, 그 뭐 국가재정 호조 관할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하는데 정답은 1번이에요. 뭐 이 농민군이 뭐 호조 뭐 이런 거 시스템 뭐 알겠어요. 탐관오리 징계 뭐 이런 거밖에 딱히 없지. 그래서 이거를 담당하고자 집강소를 설치했는데 이거는 별개로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해버리는 바람에 다시 봉기가 일어나죠. 자, 37번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단체에 대한 설명. 자, 공공의 의견으로 가를 발기해서 영읍문 유지에 독립문을 세우고 모화관을 새로 고쳐 독립관이라하여 옛날에 치욕을 싣고 후인의 표준을 만들고자 하며 그 부근의 땅에 독립공원을 이루어 그 문과 관을 보관하고자 하니 성대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는지라. 돌아보건대 그 공역이 커서 큰 비용이 될 것이니 합치지 않으면 성취하기를 기약하지 못할 것이오. 이에 알리니 밝게 헤아려 보조금의 뜻에 따라 보내고 본회 회원에 참가할 뜻이 있으면 그를 나타내주기 바라오 라고 해요. 자, 가단체에 대한 설명. 그 독립협회를 발기하죠. 독립협회를 발기해서 그 정답은 4번 니은과 리을 의회의 설립운동을 추진하고 토론회와 강연회를 개최하죠. 만민공동회. 38번 갈게요. 다음 활동을 전개한 단체에 대한 설명. 남만주로 집단 이주하려 기도하고 조선 본토에서 상당한 재력이 있는 사람들을 그곳에 이주시켜서 토지를 사들이고 촌락을 세워 새 영토를 삼고 다수의 청년 동지들을 모집하고 파견하여 한인 단체를 일으키고 학교를 세워서 민족 교육을 실시하고 나아가 무관학교를 설립하여 문무 겸하는 교육을 실시를 했대요. 기회를 엿봐서 독립전쟁을 일으켜 그 한국의 국권을 회복하고자 했어요. 남만주 집단이주. 자, 38번. 자, 정답은 5번이고요. 태극서관을 설립을 해요. 그래서 이 만주에서 나름 계몽운동 이런 게 많이 일어나서 그 만들어진 학교들 이제 명동학교가 있어요. 그 아마 윤동주 시인의 그 친척이 아마 만든 그 명동학교인데 그 명동학교도 그 뭐냐 3.1운동 이후로 일본어를 가르치게 됐어요. 일본이 이제 그 태클을 걸기 시작한 거죠. 자, 39번 퀴즈 정답이에요. 1단계 2010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 2단계 시치미를 뗀다는 말의 유래. 3단계 오주연 문장전산고의 기록 고려에서는 뭐 응방을 두어 원래 뭐 세공하였다. 단계별 힌트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민속놀이. 39번 정답은 1번 매사냥이에요. 응방을 두어서 원나라에 공물을 바쳤다. 근데 원나라는요 이 매를 좋아하는 이유가 매를 사냥을 해요. 근데 매를 사냥하는데 죽이면 안 돼. 매를 사냥해가지고요 이제 매를 그 원나라에 보내면요 원나라에 몽골족은요 유목민족이잖아요. 걔네들은 이 매를 갖다가 사냥할 때 그 탐지의 목적으로 매를 이용해요. 그래서 매를 딱 보내. 매를 딱 보내면 매가 그 옵저버처럼 막 그렇게 막 빙빙빙 막 돌아다니면서 어디에 있다 하면서 그 매가 그 울음소리를 통해서 주인한테 달려와. 그러면 이제 몽골은 어차피 말 잘 타잖아요. 그 이래 하고 가가지고 그 매가 그 알려주는 뭐 그런 뭐 따라가가지고 활쏴서 잡아요.
몽골은 그렇게 사냥했어요. 자, 40번. 일제가 다음 대책을 마련한 배경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생각컨대 장례운동은 작년 봄에 행해진 만세 소유 같은 어린애 장난 같은 것은 아닐 것이고 근저 있고 실력 있는 조직적 운동이라는 점을 오늘날 미리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어떠한 방책으로 이 경향을 이용하여 오히려 일선 병합의 대정신 뭐 대이상인 일선 동화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그렇지만 이 방책은 다른 것이 아니다. 위력을 동반한 문화운동 이것뿐이다. 사이토 마코토. 네, 그리고요 일제는 그래서 이후 그 무단통치 헌병경찰을 통한 무단통치가 아니라 일반경찰의 그 치안을 담당하는 그 문화통치 해가지고 꼭 군인 출신이 아니더라도 그 조선총독을 맡을 수 있다 하고 제정을 했지만 실제로 조선총독 중에 군인이 아닌 사람이 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자, 40번. 그래서 정답은 그 이 배경은 2번 3.1운동의 전국적 전개에 대해서 일본이 이제 대책을 마련한 거야. 물론 그 이후에도 60만세운동, 광주학생항일운동이 일어나죠.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잠깐 또 5문제씩 했으니까 녹화를 끊고 잠깐 좀 숨을 좀 돌려보겠습니다.